디자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아차 K5가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주행 성능과 안전성, 편의 기능들은 어떨까요? 신용훈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차량에 오르기 전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고 키에 있는 버튼을 눌러 차량을 불러냅니다. 문을 열기조차 힘든 좁은 공간에서도 버튼 하나로 차량을 빼거나 주차할 수 있는 겁니다. 차량에 올라타자 12.3인치 대형 클러스터가 운전자를 반깁니다. 날씨와 대기 상태에 따라 배경 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뀌고 주행 모드를 선택하면 대시보드의 조명이 변화하면서 실내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자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작동하는 공기청정 시스템은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한몫을 합니다. 복잡한 기능 버튼이 부담스럽다면 말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따뜻하게 해줘. 26도로 설정합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 기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유리의 카메라와 뒷범퍼의 레이더로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위급 상황이 생기면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를 막습니다. 주행 중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주행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 알아서 차량을 제어하고 버튼이 아닌 말로 기능을 작동시키는 자동차. K5는 사람이 움직이는 차에서 사람과 움직이는 차로 자동차의 개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